네, 안녕하세요. 레플감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TM4 레전드 6를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의외로 이제 지금 판매도 되지 않고 일단 단종이 됐고 최신 모델 8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전드의 6을 리뷰를 한데 이어서 오늘 7을 리뷰를 하는데요. 어쩌면 이제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그 지난 모델을 지금 왜 와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제 스스로는 어쨌든 리뷰를 하고 있는데 나이키 제품들에 대한 리뷰는 우리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우리 후님께서 이제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후님의 리뷰가 있고 저도 같이 리뷰를 하고 뭐 제품을 착용을 해보곤 하지만 사실 이제 과거에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키 제품을 뭐 많이 신는 타입은 아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족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키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태여서 나이키 리뷰를 훈님이 주로 하는데 어쨌든 이제 특정 제품들을 몇 가지를 신어보고, 잠깐 한뭐 30분, 1시간, 30분도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신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벗어버리니까. 그 이후로는 이렇게 뒤로 가거나 이제 박스에 담겨서 어디 보관이 되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이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 이 제품은 훈님이랑 같이 같은 날 같이 구입을 해서 같은 시간에 신었어요. 같은 아침 운동할 때 나가서 똑같이 신었고 저는 여전히 갖고 있고 그날 훈님이 제 기억으로는 저는 30분 내에서 바로 벗어버렸고 우리 같이 리뷰하는 후님은 그래도 1시간 이상 그날 충분 60에서 90분까지는 소화를 다 했고 경기를 그러고 나서 한두 번더 신고 결국 판 걸로 알고 있어요. 몇 회를 더 사용을 한 다음에 근데 그러면 이제 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핏감이 문제가 있어서 판매를 아 저기 뭐죠 신는 거 중지를 했고 후님 같은 경우도 나이키 직원으로 근무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 직원으로 있으면서도 이 제품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다가 바로 판매를 했는데 단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리뷰를 그러니까 이 제품들에 대한 리뷰는 나갔지만 제가 다시 이 제품을 착용을 하고 지금 리뷰를 하는 이유는 그제 리뷰에 대한 스스로의 검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제가 당시 했던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정확했는지 과연. 그 차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실차기 리뷰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 리뷰 자체가 실차기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실차기 리뷰를 한다고 하면, 막 신고 나오는 이런 장면을 보여드리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왜냐면, 후님이 좀 떨어져 있고, 같이 리뷰를 진행하거나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경기를 이제 착용을 하고 저희가 그때 느꼈던 부분, 그러니까 이 제품도 지금 구입한 지는 1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신어 보면 이 제품이 과연 어땠었나 하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글쎄요, 어쨌든 나이키 제품에 제가 충분히 좋은 리뷰가 계속 안 나오는 이유는 역시 이제 제 개인의 조편과 나이키 축구화가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요 제품은 지금 얼마를 사용을 했냐면 최초 30분에다가 그 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약한 180분 정도 착용 시간이. 이제 그 정도 됐어요. 180분 정도 됐는데 오늘 아침에 집중적으로 많이 신었어요. 오늘 아침에 착용 시간이 꽤 120분 이상 착용을 했고 전날 60분 정도 착용을 했는데 요 정도 착용을 충분히 했다면 이제 충분히 했다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착용을 했을 때 제가 예전에 벗었던 이유를 금방 알수 있었던 거는 신고 한 2, 30분 정도 지나면 발이 저려요. 그러니까 중족 골 부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볼이 좁은 거죠. 여기 부분이. 볼이 좁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전에 했던 TM4 6랑 비교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발이 조금 저리고 좁은 편이에요. 물론 적응이 되냐 안 되냐 물론 적응이 가능해요. 적응이 가능해서 그 시간이 이 제품인 경우에는 최소 한
한 80분 정도 넘어가서, 80분에서 100분 정도 넘어가는, 100분 정도 넘어갔는데, 물론 그 중간에 벗었다, 신었다를 계속 일부러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핏을 충분히 읽고 발에, 그, 피가 안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벗어서 발을 좀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을 다시 그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신발을 넣고 하는 거를, 그 120분 가까이인 중에서 약 두세 번 걸쳐서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해서, 발에 그 핏감이 저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온전한 핏감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저린 상태만 계속 통증을 느끼죠. 그러니까 뺐다가 다시 넣고 뺐다가 넣고 방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비로소 이 축구화가 어느 정도 발에 맞긴 하구나. 그러니까 신을 만 하긴 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테스트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밴드형 구조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발에 강제 밀착을 시키기 때문에 초기에 밴 발의 저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 회피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인들의 발에. 그래서 요 제품을 갖고 나가고 그다음 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그 손익견이라고 할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같은 인조 에이지스터드로 되어 있는 이 플레이트의 기본적인 특징이 계속 몇 년 동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느껴지는 특유의 딱딱함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하겠지만, 그 딱딱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에이지 스터드와,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신던 축구화들, 통창으로 되어 있는 라운드형에, 물론 이것도 이제 라운드형이죠, 형은. 형태는 또 동굴 형태로 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흔히 이제, 그 커니컬 클리트 플레이트라고 불러서, 아웃솔 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동그란 형의 원통형 이거 이제 커니컬 플레이트 솔 그 아웃솔 타입이라고 이렇게 스터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 푸마의 014이 제품을 동시에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요 014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이제 네이마르가 푸마를 신고 있기 때문에 요 014이와 그 다음에 파라멕시코 제품을 또 별도로 두 제품을 비교를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선은 요 제품과 요 제품을 오늘 오전에 두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해본 거예요. 착화 감상에서. 그래서 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 창과 그 다음 미드솔과 솔지마에서 인솔 자체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 그런 축구화의 형태의 바닥에 주는 이것도 특유의 딱딱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이 굉장히 뛰어난 거가, 예를 들면 아웃솔과 그 다음에 이제 미드솔, 인솔을 결합시키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발이 들어가게 되면 인솔이든 미드솔이든 아웃솔이든 어떤 분리감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밀착이 되는 형태. 그 형태가 코파 문디알이 그 선두로 나선 거긴 하지만, 사실상 코파 문디알의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의 스터드를 구성하는 방식이, 반드시 그 진리는 아니었으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통창들이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계속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미즈노 제품들을 보면 여전히 원형의 커니컬 클리트 형태를 유지를 시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제품과 요 제품 사이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2000년 초에 나온 거니까 20년 된 모델, 그 다음에 최신 모델 사이에 약간 그라운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운 상태에서 이제 그립성 이런 거를 비교를 하고 착한감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같이 요 그 TM4 7을 구입한 이유는 TM4 6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그러니까 풀 캥거루 버전 물론 이거 하이브리드 타입이에요. 여기에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풀 캥거루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 풀 캥거루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니트를 전체적으로 뒷면 쪽으로 사용한 형태의 구조 요 구조에서 과연 그 어떠한 착화감이 유지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플라이니트를 전반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거기에 추가로 플라이어 와이어 형태로 신발을 잡아준다든지 요게 보면 요게 있는 게 이제 플라이어 와이어인데 사실은 이걸 이제 그 나이키에서 플라이어 와이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브리오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브리오 케이블 코드라고 부르는 건데 요 형태의 그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형태. 6인가? 베놈을 제가 리뷰를 한 거 올린 걸 보면, 거기 댓글에 어떤 분이 어떻게 달았냐면, 본인은 그 캥거루 버전으로 아마 베놈을 구입하신 것 같은데, 그
테크라프트 버전인가요, 그러면? 근데 그 버전 아마 구입하신 것 같은데, 그 버전에서 플라이어 와이어가 확실히 발을 잡아준다고 주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플라이 와이어의 여기 케이블들은 기본적으로 안쪽 슈즈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 자체가 별도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이어가 오퍼와 라이닝 사이에 끼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발을 잡아주는 데는 부족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나이키의 이 DM4에는 이 폼스켈레톤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분들, 여기 울퉁불퉁에는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층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층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터치를 뭐 극대화시킨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마찰 프릭션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미즈노 레블라에 들어가는 뭐 그 뭐죠 그 메모리 폼 같은 것들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약간의 폼 스크래튼 구조라 해서 들어가 있는 요 그 일종의 이제 그거 같죠. 뭐 스펀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요 자체가 이렇게 듬성 층차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나이키가 이 DM4-7을 할 때 그 터치감의 전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충격 흡수를 해주는 어떤 기능적 구실을 할지는 몰라도 충격 흡수를 해준다는 식의 얘기,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터치감을 증가시키고 뭐 맥시멈 터치감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장치들이에요. 그럼 이게 왜 들어갔냐? 당연히 이 제품을 보면 지금 이 6S부터 시작됐던 건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칭을 없앴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스티칭이라는 거는 결국 가죽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그 작용을 하는 건데, 그 가죽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칭을 줬던 것들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만약에 아무것도 안 두고 가죽 어퍼만 두고 그 다음에 라이닝으로 이제 홀드만 한다고 하면, 사실 라이닝 천을 잘 쓰기만 하면 그 라이닝 천이 일반 뭐 스트레치성이 있는 천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가죽 어퍼에다가 라이닝을 대면 이 늘어나는 정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죠. 그러나 천이라는 것 자체가 당기면 결국 이런 것들 이렇게 당기면 결국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마치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늘어남 자체가 천에서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천이 생기면 천보다 강도가 더 강한 가죽에도 동시에 늘어짐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가죽 늘어짐을 방지하려 그러면 결국에는 스티칭 같은 걸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이키가 그 전통적인 스티칭 방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 수분 흡수율을 낮추죠. 그러니까 지난번 6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티칭을 없앰으로써 바느질 요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7에서도 이런 시도가 됐고, 결국 이런 시도는 이제 아디다스의 코파 버전으로도 이어지죠. 이어져서 이제 결국에는 본딩까지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가죽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낮은 수분 흡수율을 유지하도록 어떤 코팅 처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이 DM4 지금 그 7에 와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축구화의 성능을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라이닝을 이 안쪽에다가 지금 그 인저트에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인터널 방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여기 위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스티칭을 할 것이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유럽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뭐 중동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는 물론 스콜 현상들이 있으니까 비가 자주 오지만, 한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저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우기가 있거나 이런 지역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분 흡수율의 중요성이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물론 메인 시장이 예를 들면 유럽과 북미 시장이다, 특히 미국 시장이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뭐 예를 들어 어디죠? 뭐 포틀랜드 이런 데, 오레곤 이런 데는 뭐 10월부터 이듬해 4월, 3월까지 비가 오나요, 계속?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수분 흡수율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전체 이 제품에 대한 수요에 비추어 보면 극히 일부 지역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이탈 유럽이라 하더라도 이탈리아 이런 지역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으니까 늘 오듯이 영국처럼 많이 오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스티칭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인터널 폼을 사용해서 어퍼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 사실상 기술적으로 보거나 제품의 성능상으로 보면 큰 차별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만들 때 가죽의 어퍼에 어떤 형태로 가죽 어퍼를 사용을 하고 소재를 그 다음 그 소재가 늘어남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억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폼 스켈레톤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메모리폼 같이 이런 얇은 스폰지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 뭐죠 그 이 슈즈의 지금 제 맨 앞쪽 이 여기에 있는 요 토박스 안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까까까까란 소재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핀메시라고 부르는 소재가 여기 도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슈즈의 안쪽에도 지금 보시면 그 플라잉 니트 부분 요렇게까지 이렇게 완성되어 있어서 까만색 부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슈즈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텅이라 해당되는 부분이 요 앞쪽까지 이런 식으로 다 연장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보통의 축구화들이 텅이 이렇게 불리형이면 텅이 구조가 볼 수 있는 게 야, 이걸 보면 됐구나 요렇게 보면 텅이 요런 식으로 분리돼서 따로따로 놓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면적이 요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그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니트를 사용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니트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텅에 해당되는 요 천을 연장을 해서 안쪽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 니트의 천이 여기에만 사용이 된 게 아니라 폭넓게 이렇게 쭉 사용되어 있는데 밴드 타입으로.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여기가 타이트하게 조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이게 장점이 있느냐? 물론 이제 발이 밀착시키는 형태로 보면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죠. 발에 밴드가 밀착을 시켜주는데 문제는 밀착의 정도를 개인이 넓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인 제품이 이런 형태가 이제 최근에 국내 소개됐던 미즈노의 베타 3 제품 네오의 베타 3 제품이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일 경우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런 거는 사실 강제 피스 조정하는 거니까 핀 메시는 인터널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 전체가 그 형태를 잘 유지하고는 있어요. 유지하고 있는데 형태만 유지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캥거루 가죽의 장점을 살리려고 그러면 캥거루 가죽의 어떤 특유의 성형성 사용하면서 발에 잘 밀착이 되고 본인의 발에 잘 맞도록 그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거를 신다가 다른 친구 거 신던 축구화를 이렇게 신어보면 자신의 발과 그 족챙과 다를 경우에 완전히 축구화에서 그 신는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신어보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캥거루 가죽은 오래 신으면 자신의 발에 일정한 정도로 그 성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특정인의 발에 성형된 축구화를 다른 사람이 신으면 완전히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이키가 이 TM4를 구성하면서 플라이 니트를 사용하면서 니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통기성이 증가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밴드에서 의한 통기성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예, 왜냐하면 밴드를 통해서 지금 공기가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하지만 발의 상부분 그러니까 발이 있으면 발의 요 그 무슨 면이죠? 표면 여기에는 사실 그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땀은 뭐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에 주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나는 거지. 발등에서 예를 들면 땀이 많이 나거나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열과 발을 그걸 땀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여기 메쉬를 사용했다 하는 건 사실상 설득력이 되게 약하죠. 그러니까 나이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축구화에 적용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걸 예를 들면 과학적 데이터로 뽑는다 그러면 사실 전부 거의 무의미한 수치들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라잉 니트를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한 부분이 브레스빌리티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니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이나 천연 가죽과는 다르게 통기성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축구화의 겉면을 보면 플라이 니트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나이키 코팅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코팅막이 예를 들면 투수성이 높다고 하면 브레스빌리티가 가능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착용을 하면 그게 왜 브레스빌리티 같은 것들이 사실 다 개꿀하냐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안쪽을 보면 이렇게 두터운 패딩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발 뒤꿈치도 사실은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 아니에요. 만약에 땀이 잘 나고 이런다 그러면 그 부위에 물집 생기는 가능성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마찰의 윤활 유작용을 예를 들면 땀 같은 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비교적 그 물집을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줄여줄 수도 있는데 이 발 뒤꿈치 쪽이 힐 쪽이 땀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땀이 나거나 공기가 통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힐 카운트는 나이키 TM7에서 굉장히 두툼한 패딩 처리를 잘 해놨다고요. 칭찬을 둬서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하나? 예, 이렇게 보이시죠? 주름 형태로 보이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나이키에서 이 TF7에서 락다운, 스너그 핏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너그란 쉽게 말하면 쑥 들어가서 편안하게 발이 안착이 돼서 잘 밀착이 돼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스너그 핏 같은 것들이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을 뒀다고요. 그러면, 발에서 난 땀이 여기에 있는 두터운 니트를 이 패딩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 플라이 니트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발등에 지금 이런 그 니트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뭐 무게를 줄였다.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브레스빌리티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축구화에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플라이 니트로 되어 있는 거를 가죽으로 바꿨다고 생각, 아니면 인조가죽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분 흡수율, 그러니까 축구화의 무게를 전체적으로 덜어냈어요. 예를 들면 니트가 더 가볍기 때문에, 이 가죽보다. 그러면 무게를 줄인 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는 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지역에서는, 여기를 통해서 물이 더 빨리 스며든다고요. 인조가죽 이런 것보다. 이 니트는 그냥 메쉬 흐르니까. 공을 찰 때마다 여기 공이 맞을 때 아니면 공이 여기에 맞더라도 물이 튀기면서 여기가 젖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죽의 무게를 줄였다고 해도 물이 들어가기는 여기가 더 쉬우니까 무게 증가 효과가 오히려 반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키가 얘기한 이 축구화를 기준으로 얘기했던 모든 그 기술적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에요. 모든 게. 그 반박이 가능한 역설상에 빠지는데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나이키가 성장하듯이 이런 플라이니트가 뭐죠? 이 브레스브리트를 증가시켜서 경량화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전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왜 그러면 스켈레톤을 사용하냐? 와이어 자체가 너무 얇기 때문에 그 브리오포드 케이블이라는 거는 너무 얇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을 해봤자 홀드성을 지지하는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보면 뒤쪽에 이런 식으로 약간에 들어가 있는 정도로 이제 끝나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와이어 전체가 사용되질 않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그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게 되면 육상화 같이 천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에서 실의 강도가 조금 더 있는 실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메쉬로 만들게 되면 마라토나 같은 것들 메쉬로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브레스볼트가 굉장히 증가하고 무게를 줄일 수 있는데 대신에 강도가 약해지고 신발이 흔들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강하기에서 플라이 와이어를 썼다. 오케이. 그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플라이어 와이어라는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밀착을 시켰을 때 와이어 자체의 그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섬유니까 모든 섬유는 신축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한 섬유의 이런 신축성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신발 운동화 리뷰에 이거 썰포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썰포라 그러는데 썰포라는 말이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어에도 없는 말이고 썰포라는 말은 그래서 제가 썰포라는 말을 쓰질 않고. 그냥 텅이라고 그냥 계속 얘기하거나 이제 텅에 해당되면 발등에 해당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왜 그 썰포라는 말을 안 쓰냐면 사실은 이제 그 얘기는 썰포 할 때 이제 썰은 기본적으로 혀 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입의 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국어의 한자권에서는 제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발의 혓바닥 번역하면, 그러니까 신발 화조화 신발화의 화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화설이라는 게 신발의 혓바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발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혓바닥처럼 보이는 요 그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썰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썰프라는 말이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 그, 혓바닥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끼워 넣었다. 그런 뜻이죠. 썰프라는 말은. 그리고, 실제로는 그 한국어가 될 수도 없고, 한자, 중국어도 될 수 없는 말이 지금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어쨌든 여기에 해당, 통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지금 밴드 형태로 이렇게 신축성을 갖고 있는 와이어에 충분한 와이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플라이 니트의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지금 굴곡을 두고 있는 것도, 이 층차를 둬서 지금 이런 식으로 늘어남에 대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밴드 타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실제로 축구화에서 축구가 할 때 기능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물음을 딱 던지면 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을 때랑, 그 다음에 밴드 타입의 천으로 되어 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이 텅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움직이고 한쪽으로 비껴나가, 옆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센터에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들어서 신경이 쓰인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슈팅을 하거나, 킥을 하거나 할 때, 옆으로 이게 빗나가 있다 그래서, 달라질 건 없어요. 왜 여기를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발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스텝 슛을 하거나 할 때 발목에서 이까지 내려오는 부분은 결국 사람 발의 뼈의 단단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발목의 홀드성을 가지고 강한 킥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뭐 통이 있다 아니면 이런 밴드가 있다 이거 자체가 킥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정확성을 조정하는 장치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에 이 TM4-7을 사용을 할 때 이 밴드가 갖고 있는 장점을 특별히 못 느끼는데, 오히려 단점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밴드가 있음으로써 발의 밀착도가 너무 강하니까 처음에 발의 저림 현상이 일정하게 생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축구화는 그 정도로 못 신을 제품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요 식스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키든 아니다스든 어쨌든 우리가 캥거루 가죽을 이용해서 축구화를 만들면 캥거루 가죽의 장점이 극대화되어야 되는데, 캥거루 가죽과 그 다음에 이런 나이키 스킨에 해당되는 딱딱한 소재를 섞는다든지, 아니면 캥거루 가죽에 플라이 니트를 섞는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 그 팔에서는 오히려 더 온전한 형태의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느꼈던 우리가 발볼의 타이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팔에 와서는 많이 해소가 되어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신발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강제로 조정하는 것들이 그 느슨해졌으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리뷰를 할 때 이 제품의 밴드나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조져서 발에 불편하다, 그리고 아주 편한 느낌이 들진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입증이 돼요. 새 제품에서. 그러니까 7에서 거치면서 8에 와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6에서도 리뷰할 때 여기가 그 홀드하게 딱 잡혀지는 느낌이 강한 이 축구화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볼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토박스 쪽이 공간이 그렇게 신으면 신을수록 타이트한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축구화에 비하면 조금 더 앞 쉐이프가 홀드하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이거를 이게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고 딱 운동장에 들어가면 여기가 얍삽하게 보여요. 근데 요 제품을 제가 구입했을 때도 이게 사이즈가 260이었고 요 제품도 260이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260을 신은 게 현명한 판단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늘 결국 많은 시간 신어보고. 왜냐면 분명히 260에서도 발끝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닿고 있고, 그 다음에 핏의 어떤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없어요.
남는 부분 없어서 베놈하고 달리 발이 잘 밀착이 되는 구조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많이 밀착이 되니까 초기에는 발저림 현상이 일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신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면서 그 부분을 발에 이제 혈액순환을 좀 개선시킨 다음에 다시 신으면 조금 더 편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축구화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떠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255를 신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제품 260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 제품 260도 굉장히 타이트한데 타이트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발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이 260이 아닌 255로 내가 만약에 신었다고 했었으면 조금 더 그 전체적인 플레이에서 볼 컨트롤에서 조금 더 유지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약간의 5mm 정도의 차이가 앞에 남는 게 저한테는 컨트롤을 할 때 미세한 차이를 갖고 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딱딱 맞게 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앞에 5mm가 남으면 어쨌든 남는 부분 때문에 발에 완벽하게 밀착이 안 되면 공을 컨트롤을 할 때는 약간의 뭔가의 그 공과의 밀착감에 있어서 발끝에 미세하게 5mm 차이가 뭐 키 컨트롤, 키 크게 공을 뭐 멀리 찬다든지 이럴 때 할 때 그 근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항상 느끼는 게 감에서 느끼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에 260을 신었을 때랑 그 다음에 이게 이것도 260이었나? 재팬 모델이 260을 신었을 때 발에 남는 공간이 없이 딱 밀착되는 경우랑 비교를 하면 이쪽의 킥킹감은 더 좋죠. 그거는 명확해요. 대신에 이 축구화가 그렇죠. 전체적인 캥거루 가죽이라 그래서 이 축구화는 그 착용에 있을 때 발에 편함이 있는데 그럼 기능적으로 이게 더 뛰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오히려 발이 편할 뿐이에요. 그럼 그립성은 어떠냐? 그립성은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고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립이 요 그립보다는 더 미끄럽다고 아시는 분명히 느꼈어요.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나이키에 요 코를 두고 에이지 스터디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멍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구조들. 그다음에 표면이 비교적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 매끈한 느낌 아니라 약간 그 거칠게 느껴지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립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이거죠. 나이키 TM4는 어쨌든 지금 그 나이키가 사이로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캥거루 가죽, 천연 가죽을 쓰고 있는 축구화이면서 뭐 여기 그 포로원 같은 거 충격 흡수에 뛰어난 이런 소재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속라이너가 이제 그 슬립 방지죠. 그러니까 슬립 방지하는 요 그 구조, 그러니까 안티 슬립 속라이너라고 부르는데 나이키에서 요런 형태를 취한 거. 그 다음에 와이어를 통해서 신발에 그 미세한 그 뭐죠 이 저 그러니까 자칫 예를 들면 플라이 와이어로 사용된 그러니까 플라이 니트로 사용된 부분이 쉽게 흐물어지거나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는 그 슈즈의 고리라든지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여기 와이어를 잡아당겨서 발이 밀착을 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고리들이 어떻게 보여드려나? 신발 끈인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와이어들이 연결돼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왜냐하면 힘을 지금 어디에서 받고 있냐면 여기 와이어 고리 그러니까 무료 케이블에 끼어져 있어서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마치 이게 다 잡아당기면 여기에 있는 와이어들이 따라오면서 신발이 밀착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여기 지금 이 신발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죽의 어퍼가 직접적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당겨보면 그 이야기는 뭐냐 플라이어 와이어가 있어서 와이어 자체가 신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축구화 안쪽에 있는 부분에 라이닝 처리가 되고 패딩 처리가 되어버리면 니트가 갖고 있는 특유의 신축성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결국 이것밖에 없어요. 이 텅에 해당되는 부분. 근데 텅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리뷰들은 정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이 가죽을 나이키 선전할 때 그 알레그리아 캥거루 레더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알레그리아 캥거루 레더를 어떤 분들이 번역을 할 때 알제리 캥거루 가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제리는 캥거루를 생산하지를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알레그리아 캥거루는 이게 알레그리아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면 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캥거루 가죽을 어떻게 특별하게 가공을 한 형태를 지금 알레그리아 캥거루라더라고 나이키에서 소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알제리라 뭐 캥거루 가죽 이런 식으로 지금 국내 리뷰들 뭐 표현하고 소개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데 요새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만한 거는 이 축구화가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면 프로 다이렉트인데 가면 아직도 이제 마지막 모델 이런 것들은 할인 판매 80파운드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싸게 파는 제품을 신어볼 만하냐? AG 같은 경우는 뭐 그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들 대부분이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나이키가 얘기하고 있는 그 기능적 테크니컬한 요소들이 그런 스펙들이 과연 실제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 제가 지금 쭉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축구화로 신을 만한, 당연히 신을 만한 제품이에요. 그거는 개인의 발의 라스트 모양이라든지 족형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캥거루 가죽이 발의 전면부에 이렇게 크게 도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의 성형성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결국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시간을 지나거나 뭐 나이키 축구가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이 약간 볼이 넓은 분들이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신으면 뭐 인내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결국 축구는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mm 차 그 작은 차이가 축구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사이즈 선택은 역시 그 쉽지가 않다. 이런 밴드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느낌이냐. 제가 이 제품을 갖고 나가면서, 아식스 엑스플라이, 그죠? 엑스플라이 그 폰가요? 그 제품을, 갖고 나가서, 똑같이 그 착화감을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같은 사이즈고, 같은 형태 캥거루 가죽이 들어가 있고,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발의 전체적인 쉐이프가 주는 경쾌함, 밀착력, 그 다음에 경량감 이런 데 있어서 아식스가 훨씬 엑스플라이4가 볼 컨트롤 쪽에는 유리하다고 느껴요. 대신에 이 축구화는 캥거루 가죽이고 비교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상에는 다 같지만 특별하게 플라이 니트가 주는 장점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대신에 이 여기가 좁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넓으면서 발이 5mm 정도의 이격이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아식스의 비하면 어쨌든 덜 타이트한 느낌. 그럼으로써 이 축구화가 주는 신고 플레이를 할 때, 발을 움직일 때 주는 경쾌함이라든지 발과의 완벽한 일체감은 좀 덜하다. 제 경우에는. 이거 항상 이 리뷰는 제 경우를 한정해서 제 경험상을 한정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를 좋아하시고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모델 다만 AG를 사시는 쪽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뭐 발이 너무 발볼이 정말 넓어서 그러니까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던데 발볼러라고 그런 분은 추천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발저림 현상을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TM4도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7까지 왔을 경우에는 한국인의 발 족형에 따라서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느 축구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TM4뿐만 아니라 아디다스 어떤 제품이든지 단순히 서양 사람들이라고 아니면 외국 사람들 한국인이 아닌 한국 외 대륙에 사는 뭐 미주 대륙, 아프리카 대륙, 남미 대륙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의 발볼이 통칭해서 이게 서양 사람이고 그 서양 사람들의 발볼은 칼이다, 칼발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많은 인종과 종족들이 발의 모양이 서로 다르고 다 하기 때문에 어떤 축구하든지 전체 사람들을 다만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축구는 존재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정확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TM4 이
7 모델이 아, 제품 자체로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나이키가 뭐 새로 어퍼에서 구성하는 거 아니면 뭐 니트를 사용했다라든지 와이어를 추가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나이키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제품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성능상으로 보면 아, 다른 일반적인 캥거루 다른 제품과 더 뛰어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제품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캥거루가 축가들을 최근에 쭉 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그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발에 완벽하게 잘 밀착이 되거나 그 다음에 발을 그 밴드에 의해서 발을 강제로 조이거나 타이트하게 밀착시키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끈에 의해서 축구화를 발을 잘 밀착시키는 구조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핏감을 제공하는 축구화면 캥거루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그 푸마 014이나 아니면 파라메시코를 또 비교를 할 때 어퍼의 유연성 정도라든지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착화감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긴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6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7로 왔을 때까지 이 축구화가 나이키 TM4가 주는 그 감성은 글쎄 그 신발 자체로 예를 들면 이 라스트가 조경 사이에 큰 매치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잘 신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른 제품보다는 훨씬 더 신발 전체가 주는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형태 안정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안정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발의 밀착만 잘 되면 뭐 무게감 이런 건 상관없이 캥거루 가죽이 주는 어떤 특유의 핏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아마 비교적 많은 외국 선수들도 사용을 하고 또 국내에도 캥거루 가죽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는 비교적 그 만족해서 신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오늘 그런 장신을 착용해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나이키는 이 제품까지도 나랑은 잘 맞진 않는다. 그러니까 신을만 하긴 하지만 충분히 그러나 내가 원하는 타이트한 핏감은 형성이 안 되고 타이트 핏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발저림이 원하는 타이트 핏감을 오버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기한 역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근데 이런 결론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나이키 그 에이지스터드의 그립성은요 인조 잔디 그러니까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인조 구장에서는 굉장히 그립성 자체는 만족감이 높고 또 이 스터드 앞도 괜찮은 인조 구장이라고 하면 크게 느껴요. 그러니까 발의 피로감을 즉각적으로 느낄 만큼 과하진 않기 때문에 FG보다는 역시 나이키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신으려 그러면 역시 에이지스터드를 신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나이키 TM4 7 모델의 재평가, 실착을 한 이후에 재평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가 6과 7을 리뷰를 하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혹시 전달 못해드린 거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